가수 백지영이 층간 소음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백지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외동으로 크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좋은 친구 같다 하임이랑 하진이랑 코로나만 끝나봐 바글바글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자 어른들이 미안해 라는 글과 함께 거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백지영에게 층간소음을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백지영의 게시물 댓글을 통해서 층간소음 걱정되는 건 나뿐인가. 놀이매트를 깔아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봐요. 그냥 신나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고 웃으며 지나가는데 댓글 보고 놀랐음이라며 지적에 대한 놀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나타나자 백지영은 괴로우시겠네요. 근데 저때 출근하신 시간인 거 확인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 해명을 했습니다. 백지영의 이러한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한 네티즌은 아랫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골, 내부 자재를 타고 옆집, 아래 옆집, 2층 아래까지도 진동소음이 다 들립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실내에서는 제발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아랫집 출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댓글을 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뛰면 바로 아래층이 아니라 대각선 집에서도 울려요. 매트 요새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잘 뛰는 일부분이라도 까시길이라고 지적하자 백지영은 그래야겠네요. 명심할게요. 감사합니다. 라며 사과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층간소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아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상담은 2020년 기준으로 2012년과 비교해 4배 이상이 증가한 4만 2250건입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 1위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로 전체의 약 70.6%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도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개그맨 이희재, 이정수, 안상태 등도 층간소음 문제로 논란이 돼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지영은 1999년 가수로 데뷔해 사랑 안에 총 맞은 것처럼 레드의 캔디 등의 히트곡들로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후 백지영은 2013년 배우 정석원과 결혼해 2017년 딸 하임 양을 얻었습니다. 현재 백지영은 유튜브 채널 완전 백지영을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